아, 실어놓고 안 찍었는데 한 대밖에 안 찍었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까지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있는 형님의 별장에 와가지고 하루 자고, 오늘은 양평에서부터 수안보 온천까지,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엄청 폭염이라는데 준비 잘해서 잘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묵직합니다. 앞에가 묵직해. 3박 4일종으로 가방을 쌌는데 가방 무게가 엄청납니다. 앞에다 몰빵이 있는데 다음에는 여분의 가방을 사서 분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깨알 같은 우리 귀여운 스네이크 웍스. 왜 비싼지 모르는 블루 러브. 우리 실용적인 한강백. 이미 세트 중인 우리 형님. 왔던 길 다시 가는 기분이네요, 여기는. 알산공원. 그러네. 4대강 국초동주. 우리 이 다음이 어디지? 이포구. 자전거 투어. 와, 어떻게 저렇게 얇지? 아, 그래도 여기 그늘이 있어요. 내리. 아, 어필. 형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따흔이래. 끌봐. 0.1톤은 다운힐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 어? 여기 뭐야? 도장 찍는 거 있어? 10km 탔어. 10km 타고. 아주 메말릴 때까지 메말랐다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거든. 그때 지옥의 시간이 올 거야. 그쯤이지 않을까? 그 활주로 같은 데 지나갈 때쯤. 아, 이 선크림이 녹아가지고 팔에 있는 게 막 하얗게 막 흘러내린다, 나. 이포보 인증센터. 네, 여기는 강창선 단풍 구경한다고 다 찍었던 곳이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먹으려고 전투 식량을. 어? 끝!
여기 시원하겠구만. 여기가 활주로입니다. 더워! 오늘 숨이 뜨거워. 내 입 가리고 가다가 숨 막혀가지고 뺐어. 야, 씨발. 첫날 초반이니까 이거 하지. 네, 내일 돌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수암호 온천 상금대 지나서가? 대머네. 오, 빠르다. 여기 여주부야? 여기도 예전에 찍어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렸어? 오픈했네. 가자. 1시간 50분 타고 50분 동안 30km 왔다. 하늘이 갯는데 여기는? 담그고 가고 싶다 우리도. 그림 좋아. 한강 문화관. 여기 편의점도 있네. 자, 여기도 찍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력발전소. 바닥에 개똥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강청섬에 왔습니다. 여기가 쭉 책받은 다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프레임하고 안장이 잠깐 쉬면 완전 뜨겁습니다. 와, 엉덩이 불이 날 것 같아. 이때부터 저는 처음 가는 곳입니다. 쭉. 강천리 교역과 다리가. 그늘이다. 한 60km까지 타자. 46km. 땀아, 쉬거라. 아, 여기네. 장수 펜션 옆에. 좋은데? 물놀이 할 수 있나 본데? 1시 28분. 아, 오전이구나. 헬타임입니다. 헬타임. 와, 해 죽였어 아주 그냥. 맛집인가 비어. 차들이 가득가득해. 나 강원 사람. 여기서부터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멋지네. 여기 산 밀림처럼 들어왔죠.
20, 20이야? 경사도 20. 북토종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여름에 우리꺼 봐봐. 오, 다음은 막국수. 근데 아까 젓가락 쓰고 어쨌니? 제가 이만큼 나왔어요. 서울 연구원에 도는 지금 바쁜 거 봐. 기준? 그런 게 기준 있잖아요. 6번 막국수 기본 두 개에 콜라 하나. 막국수 맛있게 먹었으니 다시 비내 섬으로. 야, 계속 비내 섬을 계속 가는 느낌이지. 아, 고기 막국수. 네, 여기서 먹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쉬었는데 체력이 다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 무슨 나무야 이거? 복숭아야, 복숭아? 아, 복숭아네,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와, 이건 다 익었네. 아, 어우씨. 수영하면 좋겠는데? 물놀이 하네. 아, 이거 비내섬이야? 인증센터 이거? 아니야. 아, 페이크네. 밥 먹은 거 소화시키지 마, 아까워. 비네 오네. 좋은 길로 가. 복숭아 유명한가 보네. 쉬엄쉬엄 가. 드디어 비네섬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아. 융융의 나르샤. 와, 바이크 패킹이에요 여기 완전. 외국분들 자전거인데 저희 자전거 엄청 초라해 보이네요. 오씨. 자, 이제 충주 탕금대까지 25km. 숙소 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비내 늪 철새 도래지. 남한강의 철새 낙원. 와, 이거 길이 안 좋은데. 언덕이 나왔네. 올라왔으니까 보상해줘. 어, 시원해. 농트렁길.
벼가 잘 자라지. 진짜 더운 길이다. 데크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밥뷰. 오토바이가 자동차가 다닌다. 아저씨 불 붙이면 확 붙어. 마른 장작이야. 그럴까? 쉬었다 가자. 아이. 하나 줘? 네, 아시오. 어, 다 탔어요, 다 탔어. 돼지 족발 됐어. 맞네, 맞네. 월상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굿! 사우니를 맛보게 해줘. 아. 옆에가 차도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이씨, 궁뎅이 나빠, 뭐가지 나빠. 이건 부산으로 내일 가는 게? 네. 그때는 안전하게 잘 다녀오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못 타, 못 타. 제주도에 있는 무지개 다리가 여기도 있어. 무지개 그 거리. 8월 국토종주 하지 마세요. 오, 장난 아닙니다. 너무 더워. 아, 좀 딱 100km 정도 탔는데 한 20km 남기고 한 체력이 완전 급하게 쓰지. 등목 한번 싹 했더니 너무 시원해. 탈 것 같아. 그래. 자, 충주 인증센터까지 1km 남았습니다. 1km. 자, 100m.
상금대 인증센터 도착했어요. 충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상금공원 월남참전 기념사. 브레이크 타임 있는 거 아니겠지? 음식이고 얘는 뭐냐? 삶은 감자. 아, 네. 감자 옹심이 칼국수. 속초 와가지고 옹심이를 처음 먹었다. 다른 집에 그냥 식탁 먹고 식탁도 안 먹고. 아우 이하령 두렵다. 이하령 뭐야 이게? 카페가 이렇게 있네. 허허. 아직도 수안보까지 17km 남았어? 와 나무 진짜 멋지네 이거. 엄청 크네. 야 이거 왜 이래? 좋다. 해 떨어질 때가 제일 멋지네. 여기는 저기 같은데 약간? 강촌? 맞지? 여기가 팔봉 출렁다리인가 보네요. 와 나도 물놀이 하고 싶다. 문경 수안보 감자 옹심을 여기서 태워주겠어. 아, 쥐어 짠다. 쥐어 짜. 어 한 단 더 남았네. 하나 더 있었네. 마을 나무 5km 쥐어 짜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가고 싶어. 와 대구동물. 아이씨 왜 아직도 1km야. 우리를 축복해주네. 환영해주는데 섹스포까지 그러고. 바깥에 보관한 비빔밥이 있어요. 네. 거기다 넣으세요. 두 대는 방에 못 들어가거든요. 오늘 총 라이딩 시간이 11시간 15분. 134km. 아. 아. 드디어 좀 쉬겠습니다. 오늘 끝!